이제 본격적으로 수를 놔볼 건데요. 수 놓기 이전에 앞서서 수결을 미리 한번 그려보고, 그리고 명암도 한번 그려보고, 명암도 한번 넣어보고, 채색도 한번씩 해보는 작업이 진행이 수반이 되면, 이후에 수가 놓여지고 나왔을 그 결과물이 훨씬 더 만족스러울 수 있어요. 예를 들어, 이렇게 도안이 있으면, 형태를 보는 도안 한 장, 그리고 명암. 이 요게 명암, 그러니까 밝고 어둠으로 표시되는 명암도 한번 해보시고, 또 요게 실을 고르기 전에 내가 어떤 색깔의 꽃을 수를 놓을 것이냐에 대한 채색하는 거, 그리고 나머지로는 이 수결 방향,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미리 접근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수를 놓아야 나중에 수를 다 놓고 났을 때더 완성도 높은 수를 놓으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수결을 표시할 때는 자수용, 수성용 펜을 사용하셔도 되고요.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것들은 이게 수정이 잘안 돼요. 이게 다 실크다 보니까. 그러니까 가능하면 수성용도 마찬가지예요. 수성용이나 지금 현재 열펜을 많이 쓰시고 계신데, 그 또한 바깥으로 튀어나가면 열을 가해서 열펜을 날린다고 해도 하얗게 그 선들이 남거나, 혹은 다른 먹지 같은 경우는 번짐도 있을 수 있어요. 특히 이렇게 색깔이 연한 색깔로 수를 놓게 되면 하얀 그 밝은색 실이 그 도안선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그게 계속 묻어서 색깔이 검고 변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최대한 도안선은 연하게, 내가 수놓을 때 분별력만 있을 정도의 연하기로 수를 놓으시고, 수결은 간단하게 수를 결을 표기해주고 하면 좋아요. 근데 오늘은 저는 수를 뭘 먼저 넣을 거냐면요, 이렇게 속수가 들어간 부분들을 먼저 수를 놓을 거고요. 이 안쪽 덩어리 말고 바깥쪽 덩어리 이파리들을 먼저 할 거예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가 놓이면 이렇게 새 잎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, 이렇게 새 잎이 이파리가 있잖아요. 가장 우선순위로 놔야 할 수는 이파리는 얘예요. 왜냐면 이 이파리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파리이기 때문에 얘를 먼저 수를 정확히 놓아주고, 그 다음에 얘를 놓고, 그 다음에 얘를 놓는 순서대로 수를 놓으면 나중에 수를 놓고 났을 때그 이음선 부분이라든가 마감이 좀 매끄럽고 더 볼륨감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나머지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만, 한 번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주면 수 놓기가 너무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미리 주의할 사항만 말씀해드리고 제가 수를 놔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실을 바늘에 이렇게 껴주시고요. 매듭을 묶어줄 건데요. 매듭을 그냥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묶긴 하지만, 이렇게 수 놓은 실을 이렇게 엄지하고 집게손가락에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한세번 정도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놔주세요. 매듭을 쳐지고요. 이 매듭은 최대한 짧게 지는 게 좋은 이유가, 매듭의 길이가 길면 나중에 수를 놓다 보면 이게 딸려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매듭은 가장 작게, 적은 부분만 매듭 이렇게 지도록 해주시고요. 아시아에서 수 놓는 나라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,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위에서 시작을, 매듭을 짓지 않고 위에서 시작을 해서 수를 놓는 경우도 있고요. 저는 이렇게 매듭을 쳐서 수를 놓을게요. 그 이유는 소품을 만들거나 이렇게 할때더 튼튼한 견고함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매듭을 짓지 않고 놓는 징금의 방식보다는 이렇게 매듭을 통해서 이렇게 수를 놓을 수 있도록 할게요. 추후에 여러 회차가 거듭된 이후에는 다양한 징금의 매듭을 짓지 않고 수 놓는 방식들을 제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수를 놓으실 때는 이렇게 먼저 징궈주세요. 한땀 정도 징궈주시고, 그 사전에 이렇게 살짝 수 놓는 결을 표기를 해주면 좋고요. 이 이파리는 이렇게 손바닥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이파리인데, 얘가 말려있는 이파리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꽃잎의 수결은 이게 안쪽으로, 이 꽃잎 안에서 중심선이 이 가운데예요.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되겠죠? 그리고 처음 수를 놓으시는 분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, 이 원래 가야는 이 중심선대로 수를 놓으면 상관이 없는데, 옆에 수를 놓다 보면 옆을 따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. 수결이.
한쪽으로 쏠리거나 한쪽 방향으로 틀어지거나 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, 그러지 않도록 자기가 중심선을 정해놓고 그것은 그대로 술을 놓으시고, 그리고 그 따라가지 않도록 술을 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. 아까 징궈줬죠? 한 번 더 징구고. 얘는 지금 말린 이파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가 놓일 거예요. 이렇게 거의 반대는 아닌데 이렇게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결의 방향을 판단하시려면 이제 여러 꽃잎이나 아니면 잎사귀 그 식물들을 잘 한번 관찰해 보시고, 이렇게 이파리가 이렇게 뒤집어 붙은 부분을 한번 꺾어서 한번 보시고 하시면 수 놓으실 때 실제 진짜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한국 전통재수의 어떤 그런 약간 모티브화된 그런 느낌으로 이쪽을 먼저 1단계로 수를 놓을 거예요. 처음 수를 놓게 되시면 이렇게 쭉 나란히 수를 놓기가 되게 힘들어요. 왜냐면 오랫동안 수를 놓으신 분들은 좀 편안하게 수를 놓으셔도 그 결이나 곱기를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는데, 처음 수를 놓으시는 분들은 그게 굉장히 힘들거든요. 그래서 수를 놓다 보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렇게 유도선을 한번 해주라고.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바늘 땀수가 곡선이 안 돼요. 이렇게 직선으로만 병행이 되기 때문에 땀수의 길이를 잘 조절해서 수를 놓으셔야 내가 원하는 자수를 그 곱기라든가 방향을 잘 생각해서 수를 놓으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유도선을, 아 나는 이렇게 수를 이 수결의 방향으로 수를 놓을 것이다 라는 방향을 유도선이라는 걸 먼저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. 그리고 이렇게 실에 수를 놓다 보면 다 되면 이렇게 한 두 번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징금이 되는 정도의 실이 남은 상태에서 이렇게 두 번, 세 번 정도를 징궈 주시면 좋고요. 만약에 액자 형태를 할 거라면 두 번 정도가 적절하고요. 만약에 이걸 소품, 복주머니라든가 귀주머니 등등 사용되어지는 물건들을 수를 놓으실 때는 세 번 이상을 징궈주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당긴 상태, 수틀에서 이렇게 살짝 당긴 상태에서 가위로 밑에 실들이 끊기지 않게 해서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.